이슈 토크입니다.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료 폐기물이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업체는 한정적이어서 이 의료 폐기물을 불법 적치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불법 의료 폐기물 문제와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병원 경영학과 황병덕 교수, 부산 환경운동연합 전구슬 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서 이 불법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7월 9일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밀집된 주택가가 밀집된 곳에서 지하 주차장에 불법 의료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신고였고요. 저희가 신고를 받는 즉시 수사권이 있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건물은 의사회관 건물이었고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소독 냄새가 좀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내려가 보니 어떤 밀폐시설이나 냉장시설 없이 자동차 바로 옆에 4톤가량이 무단으로 불법 의료 폐기물이 무단으로 이제 적치되어 있었고요. 좀 심각한 부분은 이 인근에 10개의 초중 고등학교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두 곳의 지하철이 사이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그렇게 불법 의료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의사회관이 불법 의료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데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료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밝혀졌습니까? 네, 현장에 불법 의료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던 건한 10일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령이나 대구, 김해 등지에서 적발된 의료 폐기물 중 1,241톤이 두 달, 많게는 1년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령의 한 소각 업체가 수지 운반 업체에 불법 보관을 지시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를 좀 비춰보자면은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받았고, 그리고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불법 보관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게 되었고, 이걸 또 소각한 업체에서는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의 절차대로라면 이런 의료 폐기물들은 좀 어떻게 처리가 됐어야 하나요? 네, 우리가 의료 폐기물은 쉽게 말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나오는 이 부수적인 물품들입니다. 물론 뭐 법상에서 보면 이 의료 폐기물을 발생하는 기관이 한 17곳으로 많지만 쉽게 의료기관에서 봤을 때 환자의 진료 부속물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2차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상으로 엄격하게 이곳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소각을 하면 완전히 멸균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근데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긴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각하는 방법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의료 폐기물을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8년 전국 의료 폐기물 양을 좀 보면은요, 22만 6천 톤으로 2011년 12만 5천 톤에 비해서 1.8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17년 기준 18,000 톤에서 18,000 톤으로 배출이 되었고요. 2011년 8,800 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두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은 최근 요양병원이나 그런 것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기저귀 등이나 분변 등에서 나오는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폐기물들이 다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이 늘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소각 시설 업체는 전국 13개 업체로 올 4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은 최대 소각 가능 용량의 90% 수준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좀 방치했을 때 생기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세균에 또 각종 감염균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이 의료 폐기물을 뭐 짧게는 5일, 또 감염이 위험성이 낮은 치아 같은 경우는 한 60일 정도 이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네. 처리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이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이 불법 의료 폐기물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의료용 솜이라든지 다 쓰고 난 뭐 주사기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다 포함됩니다. 이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법이 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네. 이 폐기물관리법에는 크게 이 폐기물을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이제 환자 격리를 했던 환자들. 네. 환자를 격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할 확률이, 감염시킬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거든요. 예, 전파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것은 뭐 물론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뭐 의료기관에서 입원해 있던 어르신들 네. 대소변 받아낸 이 기저귀도 네. 의료 폐기물로 현재 지정되어 있어서 네.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의료기관으로서는 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기에 상당히 막 머리가 아프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불법 의료 폐기물을 좀 방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지난 4월 고령 그 소각 업체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가 발견이 되어서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 영업 정지 1개월 과태료 7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에서 발견된 불법 의료 폐기물은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즉시 처리 명령을 내렸고요. 예. 관련해서 7월 12일까지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는 즉시 처리 다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 이 수거 업체가 지난 김해 주촌 면에서 이미 발견이 되었고 2차로 지금 의사회관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은 3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은 영업 정지 1개월은 과태료 5천만 원 이하의 대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고령 이 소각 업체에서 하루 소각량은 55톤 그리고 키로당 2천 원 정도로 따지면은 일 매출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하루 매출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 영업 정지로 대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계속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번에 두 번째로 적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발견되지 않은 의료 폐기물도 많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대책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전국의 12곳에 1,241톤이 발견이 되었고 부산에 한 4톤 정도, 4만 톤까지 합치면 더 그 불법 보관되고 있는 의료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 대책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네. 이번 의료 폐기물의 불법 사태는 구멍 뚫린 의료 폐기물 관리 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소각 업체에서 1,240톤이 지금 계속 불법으로 발견이 되었고 지난해 사실 수집 운반 업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환경청에다가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네. 올해 이렇게 12곳이 발견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환경 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보를 계속 조작을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때까지 대부분 다 발견됐던 것은 주민들의 제보로 의해서 발견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의료 폐기물을 방치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의료 폐기물을 방치하는데 돈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반 어떤 쓰레기에 좀 섞어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얌체 짓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그 의료기관들이 이 분리 배출이 어려우니까 막 꼼수로 막 그냥 일반적으로 버린다 뭐 이런 쪽에 좀 심한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 의료기관이 이 의료 폐기물을 잘못 버렸다가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라고 하는 그런 걸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의료기관에서 적발되는 내용들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예, 환자들이 잘못 버린 것, 그리고 행정직원들이 조금 실수를 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이 의료폐기물을 감축하고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이 이 폐기물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듣던 중 참 다행인 소식인데요. 이런 뭐 의료 폐기물 대란이 커짐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관련된 좀 대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우리가 고령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될 줄 몰랐죠. 그래서 약 한 10여 년 전에 그 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면서. 그때 이제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맞아 떨어졌죠.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율을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그 어르신들의 썼던 이 기저귀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기저귀가 현재 요양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처리 비용이 뭐 한 달에 뭐 700,000만 원 넘는 이런 그 요양병원 부산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중간 처리업자들에게 처리하는데 아주 과부하된다라고 환경부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 폐기물에서 일반 폐기물로 속해 있는데 이것을 뭐 삭제를 하겠다. 그냥 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보면 상당히 의료기관이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저귀를 의료기관에서 버리더라도 이것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해가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관 폐기물을 관리하는 냉동 탑차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용 수거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배출을 해서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 있어서 이 기저귀가 전용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되느냐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되느냐 이 차이인데 이동하는 과정은 전용 차량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봤었을 때는 뭐 별로 실효성이 있는 그 뭐 법이라든가 개정 내용이라든가 뭐 그렇게 체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소각 시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거리로 이동할 시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지금처럼 의료 폐기물을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건 국민 보건이나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 19대 국회에서 권역별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을 좀 제한하자는 개정법이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요. 입법 예고가 됐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권역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권역별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염성이 높은 그런 의료 폐기물들이 차량으로 이동되는 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전혀 대비책이나 매뉴얼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한번 사고가 나면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권역별 처리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또 멀수록 이송 비용이 높아질 테니까는 네. 폐기물 처리 단가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소각 시설을 새로 만들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새로 만들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의료용 폐기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테고, 그렇다고 이제 기존 의료 소각 시설에다가 방치를 하자니 좀 이렇게 대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뭐 이런 전용 소각 제도를 좀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이라고 하는 방법은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이 감염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 의료 폐기물을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용 시설에서 하느냐 일반 소각 시설에서 소각을 하느냐 이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용 소각 시설이라고 했었을 때 그때에 우리 의료기관에서 뭐 환자 수술이나 이래 하면서 나오는 네. 이 여러 가지 예. 이 부속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에서 발생하는 그 민원 문제가 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그 의료법상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내에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형 병원들이 소각시설을 갖추고도 소각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연기나 이것 때문에 네.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상상 이상이니까 결국은 시설을 갖추고도 전용 소각 종원을 보내야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소각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고 또 의료폐기물을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 소각 업체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전수 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업체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좀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법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 하는 처벌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리고 또 관리 감독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각 시설을 좀 증설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발생량을 감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제외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듯이 소각 일변도가 대부분이고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태반 이외에 93%에서 96%는 다 소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료 폐기물을 분류 체계를 조금 검토를 하고 외국 사례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들은 멸균 철저하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네. 자체 내적으로 고온 증기 마이크로웨이브 등 방식을 통해서 멸균 처리를 하는 방법도 채택을 일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종합병원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멸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서서히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소각 부분이 다 모두 민간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는 거나 검사를 하는 게 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좀 보는데요. 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께서 최근에 폐기물 소각장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강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원순환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환경 영향 평가법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본인 주변에 있는 소각장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 건강 역학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의료 폐기물인 만큼 지자체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폐기물 처리에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